안녕하세요. 좋은 집을 찾아서 소개하는 민성아웃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입지가 가장 훌륭한 대단지 빌라타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단지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분양하는 빌라 중에서 야당역이랑 가장 가깝습니다. 성인도보 5분이면 전철 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요즘 비싼 자동차들 상당히 많은데 114세대 모든 세대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분 7동은 뒤쪽 라인이었는데 분양 모두 끝났고요. 2차분 8동은 앞쪽 라인이에요. 길가동이라서 1층에 상가들이 들어오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또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망 같습니다. 호실에 따라 다르지만 앞쪽 호수공원을 보는 전망은 막힘없는 호수공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전철역 역세권이라서 모든 편의시설, 뭐 중형 병원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스쿨버스라든지 아니면 야당역 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올해 운정 호수공원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단지에 바로 앞쪽에 구름다리가 생기거든요. 그 다리가 생기면 학교 가는 시간, 거리 모두 단축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내년쯤이면 훨씬 더 좋은 단지가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늘 소개할 빌라의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요. 여기는 건물 앞쪽 주차 공간이에요. 현재 제가 촬영하고 서 있는 여기는 공부상 지층입니다. 1층처럼 보이지만 지층이라서 이 단지 15개동 모든 세대가 지하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이 운정 호수공원인데요. 이 면적이 일산 호수공원이랑 비슷합니다. 여기도 불꽃축제 다 하고요. 현재는 건너가려면 야당역 앞쪽을 가서야 건너갈 수가 있는데 바로 앞쪽에 이제 구름 사다리가 올해 착공을 하거든요. 올 연말쯤에는 단지에서 바로 운정 호수공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주차 공간은 협소했고 안쪽에 지하 벙커 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요. 1층에 상가가 있거든요. 외부인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도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쪽 앞쪽으로 나갔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소개할 집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 제품인데요. 이 낮은 쪽에도 버튼이 있는데 지금 보양지를 덧대놨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제가 오늘 소개할 집은 오른쪽 세대인데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여긴 아직 공사, 마무리 공사 중인데 이 호실의 장점은 평생 앞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지층에서 보여드렸던 앞 운정 호수공원 뷰라서요. 평생 앞이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도 공사 조금 더 되면 제가 촬영해서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정말 좋죠. 이 호실이 면적도 조금 더 넓고 분양가도 조금 더 비쌉니다. 오늘 소개할 집 방화문 설치되어 있고 코맥스 제품 번호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오늘 제가 복층빌라 소개하는데 전실 사이즈는 많이 넓지 않아요. 왼쪽에 신발 수납장 4칸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추가 신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 선반 높낮이 다 조절되는데 요거 높낮이 조절해서 요즘 많이 다니시는 캠핑 장비 같은 거 보관할 수도 있고요. 안쪽 깊이가 있어서 많은 것들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실에 1번 소등 스위치고요. 빌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인동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늘 소개할 집 실사용 면적 60평에 방 5개, 화장실 3개 구조입니다. 실내 들어오면 바로 왼쪽 편에 첫 번째 방이고요. 이 방이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공사는 한 95% 정도 된것 같아요.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가전제품만 안 들어왔어요. 온도 조절이 다 가능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손님 응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팅을 많이 하는데 욕조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는 욕조에 파티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호수공원 뷰는 아닌데요. 앞쪽에 건물이 있기는 하지만 이 오른쪽은 낮은 단독주택이거든요. 4층 세대라서 답답함은 1층, 2층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아직 냉장고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세대 냉장고 기본 옵션이고 그리고 여기 아래 식기세척기 자리거든요. 식기세척기, 광파, 오븐 다 기본 옵션입니다. 식탁은 6인용까지 놓을 수 있어요. 그 뒤쪽에 다 수납장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에는 옷 수납 공간이 없었는데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이거든요. 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 옷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선반이라든지 옷걸이 같은 거 안쪽에 넣어놓으면 훨씬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히든 도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탁실인데 세탁실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바닥 보여드리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가늠이 되실 텐데요. 낮은 쪽에도 수전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는 이쪽에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안방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래층 소개는 끝났고요. 위층으로 올라갈 텐데 오늘 이 복층은 완전 단독주택 같습니다. 층고가 가장 낮은 쪽이 2m30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방이 2층에서는 작은 방입니다. 제가 가운데 부분은 딱히 재지 않고요. 가장 낮은 쪽, 창가 쪽이 2m30이 나오니까 건장한 성인들도 다 서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제 평균 가중치 때문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이렇게 수납장 문 달아서 집안의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온도 조절이 다 각각 있고요. 여기도 다 창고입니다. 2층 화장실 상당히 사이즈 좋죠. 안쪽에 샤워 부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도 앞쪽 거울 보시면 건장한 성인들도 다 서 있을 수 있어요. 계단 있는 집에 위층에 주방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하부장만 있는 싱크대도 있고 2구짜리 인덕션이 있어서 간단하게 뭐 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은 해드시기 좀 곤란하고 간단하게 뭐 해드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디자인이 예쁜 냉장고 한 대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방은 거실처럼 넓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에요.
여기도 충고는 가장 낮은 쪽이 2m30입니다. 아, 제가 샷시 설명 안 드렸죠? LX 하우 샷시 2층 샷시입니다. 2층 야외 공간인 베란다의 모습이고요. 이제 청소할 수 있게 여기 수도입니다. 수도도 뽑아놨고요. 현재는 이 난간만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 대형마트 가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그 캠핑 장비 용품들이 있어요. DIY 용품들 가셔서 여기 가림막 같은 거 예쁜 거 달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고요. 물론 한쪽 구석에 여기 에어컨 실외기가 놓이긴 하거든요. 실외기 그 바람도 막으면서 가릴 수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예쁜 걸로 여기 막으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전기 콘센트도 뽑아놨습니다. 아, 오늘은 야당역 도보 5분 거리 대단지 신축 빌라 중에 복층 빌라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앞 호실은 전망이 좋지만 요 호실 나름대로의 또 이쁨이 있거든요. 분양가도 물론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이 단지가 보고 싶거나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집들까지 모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